안녕하세요. 작은 새와 함께하는 바이블 스터디 482번째 시간입니다. 오늘은 Saul pursues David, 사울이 다윗을 추격하다라는 제목으로 사무엘상 23장 7절부터 29절까지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7절과 8절입니다. Saul was told that David had gone to Keilah, and he said, God has delivered him into my hands, for David has imprisoned himself by entering a town with gates and bars. 사울이 다윗이 케일라에 들어갔다라는 케일라로 갔다라는 그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러자 사울이 이렇게 말해요. 하나님께서 그 자를 나의 손에 붙이셨구나. 이는 다윗이 스스로 그 문과 그 빗장이 있는 마을로 들어감이니라. 그 들어감으로써 자신을 감옥 안에 집어넣은 것임이기 때문이라. imprison, 그를 갇히게 하다는 말이죠. 스스로 갇힌 몸이 되었다라는 말입니다. 케일라를 다윗이 구원해줬죠. 블레셋을 무찌르고 나서. 그래서 그곳에 잠깐 있는 동안에 사울이 다윗이 그곳에 있다는 얘기를 들으면서 한다는 말이 이런 말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다윗을 사울에게 넘기시지 않으셨습니다. 그럴 이유가 전혀 없는 거죠. 하지만 사울은 마치 하나님께서 넘기신 것처럼 그렇게 착각을 하고 있어요. 이 정말 중요한 대목입니다.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임재를 잃어버리고 옛날의 습관처럼 과거의 어떤 그 경험으로 지금도 계속 내가 이렇게 행동해도 이렇게 살아도 하나님이 함께 계시겠지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우리 스스로 살펴볼 필요가 있어요. 과연 하나님께 함께 하시는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지 매일매일 점검할 필요가 있습니다. 사울은 이미 모든 감각을 다 잃었어요. 영적인 모든 감각을 잃었기 때문에 자기가 생각하고 싶은 대로 생각을 하고 믿고 싶은 대로 믿는 상황입니다. 그러면서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다 행동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사람들은 절대 이래서는 안 되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에 그분의 기뻐하심에 굉장히 민감해야 합니다. 참 사울은 정말 안타깝습니다. And Saul called up all his forces for battle to go down to Keilah to besiege David and his men. 그래서 사울이 그 모든 군대를 불러 모아서 전투를 하기 위해 싸우기 위해 모아서 케일라로 내려가려고 했습니다. 그래서 다윗을 포위하고 다윗과 다윗의 사람들을 포위하라고 했죠. 9절부터 12절입니다. But David learned of Saul's plan and told Abiathar the priest to bring the ephod and ask Yehovah what he should do. 다윗은 사울의 계획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제사장 아바야사를 불러서 에봇을 가지고 오게 해서 여호와께 그가 어떻게 행할지 물으려고 했습니다. 정말 좋죠. 사울은 착각하고 있고 자기 마음대로 육체대로 살인을 저지르려고 행동하고 있고 다윗은 하나님께 어떻게 행할 다시 한번 하나님께 나아가는 그러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에봇은 제사장이 입는 그 겉옷이라고는 그 앞치마 같은 거죠. 지난번에도 말씀드렸다시피 그 제사장의 의복 중에 하나고요. 그 앞에 흉패를 탑니다. 흉패가 있었는지 없는지는 뭐 확인이 안 돼서 알 수는 없지만 흉패가 있든 없든 간에 에봇은 제사장의 옷, 하나님께 거룩하게 분별된 옷이기 때문에 하나님께 거룩하게 분별된 그 옷은 하나님의 임재와 또 그분께 나아가는데 도움이 되는 거죠. 우리는 할수 있는 한 하나님께 속한 것과 함께 하기를 정말 갈망해야 합니다. 하나님께 속한 사람들, 하나님께 속한 일들, 하나님께 속한 그런 모든 것들,
이런 것들과 함께 할 때에 우리가 거룩하게 구별되는 거죠. Then David prayed, O Yahweh, God of Israel, I have heard that Saul is planning to come and destroy Keilah because I'm here. 다윗이 이렇게 기도합니다. 오 하나님이시여,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시여, 저는 사울이 이쪽으로 와서 내가 여기 있기 때문에 이곳에 와서 케일라를 멸망시킬 거라는 소식을 계획을 제가 들었습니다. 그 에봇이 하나님께 속한 것이라고 해서 에봇만을 막 이렇게 우상처럼 섬기면 안 되겠죠. 그렇게 이스라엘은 행동한 적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이 에봇이 필요한 것은 이것이 하나님께 속하기 때문이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임재를 구할 수 있는 하나의 어떤 도구로 사용하는 거지, 마치 하나님의 임재처럼 사용해서는 안 되는 것이죠. 다윗은 하나님께 이렇게 기도를 했습니다. Will the leaders of Keilah betray me to him? 그 케일라의 지도자들이 저를 그에게 배신하겠습니까? And will Saul actually come as I have heard? 그리고 제가 들은 대로 정말 사울이 오겠습니까? O Yehovah, God of Israel, please tell me. 오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시여, 저에게 말씀해 주소서. 이 케일라 사람을 구원하긴 했지만, 이 케일라를 다윗 때문에 멸망코자 오고 있는 소식을 들었을 때 케일라 사람들이 배신할 수밖에 없는 거죠. 왜? 다윗 때문에 살긴 했지만 그건 잠깐이고 다윗 때문에 또 죽게 생겼구나. 네. 그러면 케일라 사람들이 배신할 수도 있는 거죠. 그들이 배신할 수 있는 할 만한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뭐그 행위가 정당하다는 걸 말씀드린 게 아니라 케일라 사람들이 자신도 살아야 되니까 자신들의 생명 앞에서 목숨 앞에서 이렇게 무너지고 마는 그런 사람들이라는 걸 말씀드리고요. 그래서 그러한 것에 대해서 하나님께 여쭙고 굉장히 그 자세하게 여쭙죠. 우리는 하나님께 기도드릴 때 자세하게 기도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자 And Yahweh said he will come. 여호와께서 응답하셨어요. 그는 올 것이다. Again David asked, Will the leaders of Keilah betray me and my men to Saul? 다윗이 또 물었습니다. 그 케일라 지도자들이 저와 저희 사람들을 사울에게 배신해서 넘겨주겠습니까? 라고 하자 And Yehoah replied, Yes, they will betray you. 여호와께서 대답하시기를 그래, 그들이 너를 배신할 것이다. 네, 첫 번째 배신할 것입니까? 물었을 때 하나님께서는 말씀 안 하셨어요. 네, 두 번째 이제 말씀을 안 하시자 그거 궁금하잖아요. 그럼 또 물어보는 거예요. 네. 그래서 그러자 여호와께서 배신할 것이라고 응답을 해주셨습니다. 우리가 한번 묻고 응답이 없을 때 포기해서는 안 되는 거죠. 계속 여쭙는 겁니다. 이게 기도예요. 예수님께서 그런 기도를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 정말 무정한 그 재판관이 매일매일 찾아오는 한 여인이 귀찮아서라도 그가 원하는 것을 들어주지 않겠느냐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죠. 그래서 우리는 이 불의한 재판관에게도 그렇게 하는데 여인이 이런 의로운 하나님께 정말 그렇게 끈질기게 기도를 해야 되지 않겠느냐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다윗 또한 응답할 때까지 기도하는 모습이 있습니다. 13절부터 15절입니다. Then David and his men, who were about 600, arose and departed from Keilah, and they went wherever they could go. 그러고 나서 다윗과 그의 사람들은 한 600명 정도 돼요. 처음에는 400명이었죠. 벌써 그새 그 케일라 사람들 구하고 나서 그 전후로 해서 200명이 더 늘었습니다. 아마 케일라 사람들 중에 일부가 다윗에게 합류하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이 되고요. 점점 이제 다윗은 강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 600명과 함께 일어나서 케일라에서 떠납니다. 그리고 그들이 갈수 있는 곳 어디든지 갔습니다. 그 하나님께서는 사울의 기도를 듣지 않으셨어요. 왜냐하면 그가 하나님께 불순종하고 악한 데서 저질렀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 임재가 떠나신 거죠. 하지만 다윗은 계속해서 하나님께 의지하고 하나님께 순종하고 하나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또 사람들에게도 정말 옳게 행동하고 그래서 하나님이 그 의인 다윗의 기도를 들어주시는 거죠. 이건 너무나 당연한 것입니다. 아, 하나님은 저희 기도를 안 들어주세요. 그러면은 이유가 있는 거예요. 자기가 어떻게 살고 있는지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무조건 우리가 원하는 대로 들어주시지는 않으세요. 우리가 원하는 것이 우리 육체의 소욕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일 수도 있기 때문에 그런 건안 들어주세요. 또 기도를 제대로 안할때또 하나님께서는 또 기다리시는 그런 경우도 많으십니다. 하나님께 문제가 있는 게 아니라 우리에게 문제가 있다라는 거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When Saul was told that David had escaped from Keilah, he gave up the expedition. 그 사울이 다윗이 이미 케일라에서 도망갔다는 소식을 듣자 그는 수색하는 것을 이제 멈췄습니다. Expedition은 탐험, 조사 이런 말이죠. 다윗을 쫓으려고 여기서 샅샅 뒤지는 그런 일을 멈춘 것입니다. And David remained in the strongholds in the wilderness, in the hill country of the wilderness of Ziph. 그리고 다윗은 그 Ziph 광야에 있는 산지에 있는 요새에 머물고 있었습니다. And Saul sought him every day. 사울은 다윗을 매일매일 찾았죠. But God did not give him into his hand.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다윗을 사울의 손에 주시지 않으셨습니다. 이게 중요한 거죠. 하나님께서 이렇게 결정하신 겁니다. 사람이 아무리 노력해도 하나님이 결정하신 것을 바꿀 수가 없어요. 그럼 중요한 건 뭐냐면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께 나아가는 게 중요한 거죠. 왜 열쇠는 하나님께 있기 때문에 열쇠를 쥐고 있는 사람에게 나아가야 되는 거죠. 결정권자에게 나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분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사울은 그냥 자기가 원하는 대로 행동하려고 하는 거고요. 하지만 다윗은 늘 하나님께 의지하는 거고 하나님의 뜻은 다윗에게 있기 때문에 다윗을 절대로 해할 수 없는 거죠. David saw that Saul had come out to seek his life. 다윗은 사울이 그의 생명을 취하기 위해서 나왔다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David was in the wilderness of Ziph at Horesh. 다윗은 호레쉬에 있는 Ziph 광야에 있었습니다. 이쯤 되면 이제는 나를 죽이려고 하는 사람을 대적하여 싸울 수도 있는 거예요. 하지만 다윗은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계속 도망 다닙니다. 이 집이라는 것은 흐르다라는 의미가 있는 지역명입니다. 16절부터 18절입니다. And Jonathan, Saul's son, arose and went to David at Horesh and encouraged him in God. 그리고 요나단인 사울의 아들 요나단이 일어나 호렛에 있는 다윗에게 가서 하나님 안에 있는 그를 격려했습니다. 혹은 하나님 안에서 그를 격려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그러한 다윗을 하나님의 어떠한 그뜻 가운데서 그를 격려한 거죠. 정말 다윗은 다윗의 아군이 너무 많아요. 이제 점점 하나님도 함께 하시죠. 하나님 그리고 그와 함께한 사람들이 점점 늘어나고 있죠. 그리고 사울의 아들인 요나단마저 또 다윗을 격려하고 있습니다. Thus he said to him. 그러자 이제 요나단이 그에게 다윗에게 말했습니다. Do not be afraid. 두려워하지 말게. Because the hand of Saul, my father, will not find you. 이는 내 아버지 사울의 손이 너를 찾지 못할 것이기 때문이라. And you will be king over Israel. 그리고 자네는 이스라엘의 왕이 될 것이네. And I'll be next to you. 그리고 나는 자네 다음이 될 것이네. And so my father knows that also. 그리고 나의 아버지 사울도 이미 다이 사실을 알고 계신다네. 대단한 거죠. 사울도 알고 있어요. 다윗이 왕이 될 거라는 거. 그러니까 죽이려고 하는 거죠. 정말 무모한 짓이지만 마지막까지 사울은 발악을 하고 있는 거고요. 요나단은 정말 지혜로운 자입니다. 하나님께 속한 사람이라서 이 모든 것을 다 이미 알고 있고
그리고 자기가 알고 있는 그 지식에 따라 행동하고 있는 것입니다. So the two of them made a covenant before Yahweh. 그래서 이 둘은 여호와 앞에서 또 언약을 맺습니다. And David stayed at Horesh while Jonathan went to his house. 그래서 다윗은 호레시에 계속 머물고 있었고 요나단은 자기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언약은 어떤 언약이었을까요? 뭐 예전에 했던 언약과 같은 언약이었겠죠. 다윗은 왕이 될 것이고 그러면 요나단과 요나단의 가족과 후손들에게 잘 대해달라고 그런 언약을 맺었겠죠. 이 호레시라는 것은 숲이라는 뜻의 지역명입니다. 19절부터 21절입니다. Then came up the Ziphites to Saul to Gibeah, saying. 그래서 이집 사람들이 사울 기비아에 있는 사울에게로 나아가면서 saying 이렇게 말했습니다. Does not David hide himself with us in strongholds in the wood in the hill of Hakila, which is on the south of Jeshimon? 다윗이 그 숲에 그 집이라는 곳에 그 요새에 숨어 있지 않습니까? 그것은 하길라라는 곳에 언덕이 있는 곳인데 제시몬의 남쪽에 있습니다. 하길라는 어둡다라는 의미가 있고요. 제시몬은 황폐라는 의미가 있는 곳입니다. Now therefore, O king, come down according all the desire of thy soul to come down. 그러니 왕이시여, 당신의 혼이, 당신의 모든 온 존재가 내려오기를 원하시는 그 바람대로 내려오소서. And our part shall be to deliver him into the king's hand. 그리고 우리의 부분은, 그러니까 우리가 할 일은 그를 왕의 손에 넘겨주는 것입니다. 빨리 내려오십시오. 당신이 원하시지 않습니까? 내려오십시오. 그러면 그를 당신의 손에 넘겨드리겠습니다. 라고 집 사람들이 이렇게 사울과 한패가 되었습니다. And Saul said, Blessed be Yah of Yahweh, for Yah have compassion on me. 사울이 말하기를, 너희는 여호와께 복받은 자들이다. 이는 너희가 나를 정말 생각해 주는구나. Compassion은 연민인데, 연민이라기보다는 여기서 의미하는 것은, 야, 드디어 너희는 나를 생각해 주는구나. 이런 말이죠. 그러니 너희는 여호와께 복을 받을지라. 정말 그들이 여호와께 복을 받을 수 있겠습니까? 여호와께 복받은 자, 여호와께서 사랑하시는 그 자를 죽이려고 이렇게 사울과 협조를 하고 있는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겠습니까? 그러니까 많은 종교인들이 이런 말을 하고 있어요. 정말 말도 안 되는 헌금을 많이 냈다고 막 복을 많이 받을 거라고 하면서 말도 안 되는 거죠. 헌금을 많이 내는 게 문제가 되는 게 아니라, 헌금만 많이 내는 게 문제가 되는 거죠. 그것도 그거를 또 대놓고 말하는 게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오른손이 하는 일을 왼손이 모르게 하는 그러한 것을 더 기뻐하시죠. 22절부터 24절입니다. 그리고 그 모든 헌금, 우리가 할수 있는 그 모든 것보다 하나님을 알고 그분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을 더 원하십니다. 22절부터 24절입니다. Go and check again, investigate and watch carefully when, where he goes and who has sent him there. They tell me he is extremely cunning. 사울은 계속 이렇게 말했습니다. 가서 다시 한번 확인해라. 조사해서 주의 깊게 그가 어디로 가는지 주의 깊게 지켜봐라. 그리고 누가 그를 거기에서 보았는지 또 확인해 보도록 하라. 그들이 나에게 말하기를 그는 아주 엄청나게 교활하다라고 하더라. 그러니 교활한 다윗이 어떻게 행동할지 모르니 어디로 가는지 정확히 보고 또 누가 그를 보고 있는지 누가 그를 확인했는지도 확인해서 알려달라. 다윗이 교활한 것은 아니죠. 다윗은 지혜로운 거죠. 사울이 교활한 것입니다. 참. 안타깝죠? Look and find out all the places where he hides. 그가 숨는 모든 곳을 다 샅샅이 확인하도록 하라. Then come back to me with accurate information. 그리고 나서 나에게 정확한 정보를 가지고 와라. And I will go with you. 그러면 내가 너와 함께 갈 것이라. If it turns out he really is in the region. 만약에 그가 정말 그곳에 있는 게
확실히 진다면 I'll search for him among all the clans of Judah. 나는 유다의 모든 씨족 가운데 그를 다 찾을 것이라. 다시 말해서 그 유다 지파를 다 뒤져서라도 그를 찾아낼 것이다란 말이죠. So they went to Ziph ahead of Saul. 그래서 그들이 사울보다 먼저 Ziph로 갔습니다. Now David and his men were in the wilderness near Maon in the Arabah south of Jeshimon. 그리고 다윗과 그의 사람들은 그 제시몬의 남쪽인 아라바에 있는 마온 가까이 있는 광야에 있었습니다. 제시몬이라는 것은 거하다라는 의미의 지역명입니다. 25절과 26절입니다. Saul and his men went to seek him. 그래서 사울과 그의 사람들이 다윗을 찾으러 나갔습니다. When David was told, he went down to the rock and stayed in the wilderness of Maon. 다윗이 그런 얘기를 들었을 때에 그는 그 바위로 내려가서 그 마온 광야에 머물렀습니다. 다윗에게 있어서 다윗은 기도할 때 하나님을 바위라고 많이 언급을 했습니다. 그 당시 바위는 굉장히 커서 광야에서 바위는 숨을 수 있는 곳이죠. 그리고 또한 그이 뜨거운 햇빛으로 피할 수 있는 그런 시원한 곳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다윗에게 그런 바위셨죠. 피할 수 있는 바위, 그러한 바위셨습니다. 다윗은 늘 하나님께 피한 자였습니다. 우리도 그러한 자가 되기를 바랍니다. When Saul heard that he pursued David in the wilderness of Maon, 그 사울이 또그 소식을 들었어요. 계속 이제 정보전이죠. 그래서 그가 또 이제 마온까지 다윗을 쫓아갑니다. And Saul went on this side of the mountain, and David and his men on that side of the mountain. 어디까지 쫓았냐면 사울이 그 산의 한쪽 편에 있었고 다윗은 그 사람들과 그 산의 다른 쪽 편, 그러니까 산을 하나 두고 이제 가까이 추격한 것이죠. And David was hurrying to get away for fear of Saul. 그래서 이제 조금만 있으면 이제 잡힐 수 있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완전히 포위될 상황이에요. 그래서 다윗이 서둘러서 사울을 두려워함으로 서둘러서 그쪽을 피하려고 막 서두르고 있을 때에 For Saul and his men surrounded David and his men to take them. 왜 이렇게 서둘렀냐면 바로 사울과 사울의 그 사람들이 이미 다윗을 둘러쌌고 다윗과 다윗 사람들을 잡으려고 둘러쌌기 때문입니다. 정말 이제 위기 상황이에요. 만약에 이게 영화로 이제 보여진다면 여기 아주 긴장되는 그런 그 음악이 막 흘러나오고 있는 상황을 보시면 정말 긴급한 상황이에요. 이제 막 이제 다윗이 잡힐 수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27절과 29절입니다. Then a messenger came to Saul and said, 그 순간에 한 메신저가 사자가 사울에게 와서 이렇게 말합니다. Come quickly, 빨리 오십시오. The Philistines are raiding the country. 그 블레셋 사람들이 우리 땅을 지금 침략하고 있습니다. Saul gave up pursuing David and went to fight the Philistines. 그러자 사울이 다윗을 쫓는 것을 포기합니다. 그리고 블레셋과 싸우러 나아갔습니다. 하나님께서 보내신 거죠. 하나님께서 블레셋 사람들로 하여금 그 사울의 그런 지역 땅을 치게 하심으로 그 소식을 또 재빨리 사람을 보내서 전달하게 하심으로 다윗을 쫓는 것을 멈추게 하신 거죠. 하나님께서는 다윗을 사울에게 넘겨주시지 않으셨기 때문에 아무리 사울이 이렇게 다윗을 둘러쌌을지라도 결국 포기하고 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 벌어질 수밖에 없는 거죠. 하나님은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So that place was called Slippery Rock. 그래서 그 지역의 이름이 미끄러운 바위라고 불렸습니다. 이 Slippery Rock은 원문에는 셀라하마할레코스라고 합니다. 그것은 The Rock of Escape, 도망, 피신의 바위이란 뜻도 되고요. The Rock of Separation, 분리의 바위. 그러니까 사울과 다윗이 분리됐다라는 그런 의미죠. Rock of Divisions, 구분. 바위 이런 의미가 있습니다. 사울이 하나님께 피함으로 바위이신 하나님께 피함으로 사울에게서도 피할 수 있다라는 그 이름의 지역명이죠.
From there, David went to stay in the fortified camps of En-gedi. 그곳에서 다윗은 그 En-gedi라는 그런 요새에서 머물기 위해 갔습니다. En-gedi라는 것은 새끼 염소의 샘이라는 뜻의 지역명입니다. 사울은 계속해서 다윗을 쫓았지만 계속해서 다윗은 사울의 그런 포위에서 피신할 수 있었습니다. 그 이유는 거듭해서 말씀드린 대로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오늘도 하나님과 함께 하시는 그런 하루가 되시기를 기도합니다. 아멘.